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 아시아 안심법안.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얼마 전에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법안들입니다. 이들은 실체도 없는 강제수용소를 들먹이며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욕설하다 못해 대조선 정책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전례 없이 강화하도록 규제한 아시아 안심법안이라는 날조 문서까지 꾸며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평양 풍남순의 상봉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조미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를 압박하는 대조선 족대시 법안들을 연이어 조작해낸 미국 의회의 처사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미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고의적인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19세기 말 이름 났던 미국의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짓은 벼룩도 거이나 할 수 있다. 예, 두 세기 전 마크 트웨인에게 정곡을 찔린 벼룩 같은 미국 의회 보수 정객들의 유전자가 아직까지도 존이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를 빨아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벼룩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악랄하기 그지없는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의 혈안이 되어 상대방의 피를 말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미국 정가의 보수 정객들이 너무도 일맥상통한 데가 많으니 말입니다. 경고하건대 미국의 보수 정객들은 저들의 정략적 목적에만 눈이 어두워 구태우연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조선반도와 미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여정에 합세하는 것이 불안감에 허덕이는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